호랑이. 정글의 왕, 사자, 라이온. 너무 귀엽죠? 원숭이, 돼지, 불꽃놀이에요. 입체, 불꽃놀이, 작은 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불꽃놀이, 이렇게 올려놓아도 돼요. 밤하늘에 이쁘게 터지는 불꽃놀이, 짠! 짜잔! 또 세모적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냥 중심 여기 표시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표시한 부분에 작은 삼각형을 하나만 피고, 지금 이쪽을 접었으면 그 반대편. 이모! 방구 이모! 방구 이모의 종이접기. 안녕하세요. 방구 이모예요. 오늘은 사자 접어볼게요. 라이온. 사자랑 원숭이, 호랑이, 돼지 접어보고 이쪽에 있는 거는 불꽃놀이에요. 사자.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크기도 커요. 정글의 왕, 사자, 라이온. 너무 귀엽죠? 사자. 원숭이. 너무 간단해요. 원숭이, 호랑이. 돼지. 정글의 왕, 사자랑 원숭이. 짠. 그리고 이거는 불꽃놀이에요. 입체. 멋있는 불꽃놀이. 이것도 불꽃놀이에요. 입체. 입체, 불꽃놀이. 이거는 이렇게 작은 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불꽃놀이 이렇게 올려놓아도 돼요. 밤하늘에 이쁘게 터지는 불꽃놀이. 짠! 짜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호랑이를 접어볼게요. 호랑이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한데요. 세모접기 두 번을 해주세요. 세모접기 두 번을 하고 한번 해서 피고 또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심에 가져가서 삼각형을 접질 않고 그냥 중심 여기 표시만 해주세요. 표시를 하고 펴서 그 표시한 부분에 작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표시한 부분에 그리고 펴주세요. 피고 지금 이쪽을 접었으면 그 반대편 이쪽 위에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뾰족한 부분을 중심에 가져가는데 접지 말고 그냥 중간에 손가락으로 살짝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펴서 표시한 그 부분에 여기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표시한 그 부분에 작은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위아래가 똑같은데 얘를 펴서 다시 한번 그 접힌 선에다가 다시 한번 작은 삼각형을
또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그럼 여기는 작은 삼각형을 한 번 더 접은 곳이에요. 위로 올릴게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 이제 뾰족한 거를 그 작은 삼각형 접혀 있는 부분까지 접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보면 여기 위에 작은 삼각형 접어놓은 그 부분까지 딱 뾰족한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양으로 해놓고 여기 끝에 삼각형 접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접힌 선 그대로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게 삼각형을 접혀있던 선 그대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돌려서 이쪽도 작은 삼각형이죠? 작은 삼각형 접어있던 부분 그대로 작은 삼각형을 흰색이 보이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처음에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살짝 거기까지 얘를 가지고 가서 표시해둔 부분까지 가져가서 가로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럼 이쪽도 했으면은 반대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호랑이의 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귀를 만들 건데 여기 뾰족한 부분이랑 뾰족한 부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에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삼각형 모양이 보이도록 접으면 돼요. 이쪽도 해볼게요. 여기 뾰족한 부분을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랑 딱 중심이랑 맞춰가지고 이쪽 반대편이랑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호랑이의 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 두 개인데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여기 이 끝부분 여기 끝부분은 여기 접혀있는 선에다가 딱 일치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도 접혀있는 그 선의 뾰족한 부분은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얼굴이 너무 크니까 여기를 접어줄 거예요. 어떻게 접어주냐면 여기가 얼굴 밑부분 턱 부분이 더 크게 접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좁게 여기는 좀 넓게 접는 거예요. 이게 여기 얼굴이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이 아니고 조금 비스듬히 접는 거예요. 이유가 얼굴 턱을 넓게 접고 싶거든요. 그럼 이쪽도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그래야 턱이 크고 귀 있는 부분이 좁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뾰족해요. 얼굴인데 이 뾰족한 삼각형을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주는 거예요. 뒤로 돌려볼게요. 짜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귀 있는 부분은 좁고 턱 있는 얼굴 부분은 넓고 그래서 귀여운 호랑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코를 살짝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꼬리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짜잔, 호랑이 완성. 그려볼게요. 눈을 그려주고요. 눈을 그렸으면 호랑이의 무늬, 호랑이의 무늬를 그려주고 이쪽도 호랑이의 무늬를 3개 정도 넣어주고 코를 살짝 세모를 둥글려줘가지고 귀여운 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입을 짜잔! 호랑이 완성! 짜잔! 귀여운 호랑이 어흥! 호랑이 여기까지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